대만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일정, 지우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모티브가 된 마을로 유명한 이곳은 타이베이 근처에서 가장 사랑받는 관광지 중 하나다. 외국인에게도, 그리고 현지인에게도.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곳을 지옥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옥 같다는 얘기인데 모르는 소리. 6일간의 대만 여행 중 가장 좋았던 이곳, 지우펀에서의 여정을 좀 더 얘기해 보려고 한다. 우라이 온천 마을에서 택시로 약 1시간 정도 달려서 지우펀에 도착했다. 처음부터 1박을 계획했기에 숙소를 미리 예약해뒀었는데 주인장이 우리를 택시 내리는 곳에서 맞아주었다. 이 친구 이름은 페데. 우리가 묵은 플립플랍 게스트하우스의 호스트이다. 정말 끝내주는 숙소에 끝내주는 호스트를 만났다. 괜찮대? 이 게스트하우스는 뭔가 멋스럽다고 해야 되나? 빈티지와 앤틱의 멋진 조화를 보여줬다. 여기가 우리가 묵을 독채인데 정말 끝내준다.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정말 뭔가 다른 세계로 돌아오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타임머신을 타고 예전으로 돌아간 기분이랄까? 매우 적절하다. 내가 예전에는 이런 계단 같은 건 두 개씩 뛰었다. 우리 페데가 주변 정보를 상세히 친절하게 얘기해 준다. 중국어로. 就是他们说的像是那个日本卡通 Spirit Away 声音牵引声。啊，我那英语嘞。 와우. 영어도 잘하는 우리 페데는 무료로 야간 투어도 진행해 준단다. The best place to take a picture. 본격적으로 지우펀을 구경하러 나와본다. 분명 산 위에 달동네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묘하게 빈티지한 멋을 느낄 수 있었다. 여기는 지우펀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 중 하나인 아메이 찻집. 지우펀에서의 시간을 한껏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지우펀을 구경할 때 모든 이가 겪게 되는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 특히 홍등이 켜진 6시 이후엔 1일 투어를 온 인파가 합쳐져서 발 디딜 틈도 없어진다. 와, 이래서 지옥펀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뭐 이때를 피해서 오면 되잖아? 우린 시간이 많으니까. 느긋하게 저녁을 먹으면서 밤에 지우펀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플립플럽 게스트하우스의 호스트 페데를 따라 야행을 나선다. 이 매력적인 곳에서 현지인과의 동행은 정말이지 행운이었다. 페데는 매우 열정적인 지우펀 알림이다. 이 친구가 소개해주는 모든 장소가 의미 있었다. 밤의 지우펀은 정말 좋다. 정말. 금광이 개발됨으로 인해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이곳 지우펀은 이와 관련된 장소들이 굉장히 많았다. 일단 조그마한 사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는 금이란 것은 신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오는 대가로 신을 모시는 사원을 이렇게 세웠단다. 그물캐는 광부들의 삶의 흔적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었는데 특히 광산에서의 효율적인 생활을 위해서 언덕과 언덕 사이에 나있는 조그마한 샛길들은 정말 보물찾기 수준으로 복잡하고 신기했다. 아니 이걸 현지인이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 도대체. 우린 정말 개탔다. 물론 지우펀 최고의 뷰를 자랑하는 이곳 아메이 찻집 부근에서의 여유로운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화려하지만 고요한 이 느낌이 참 좋다. 마지막에 페데가 한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다. Don't want people when you come back to your country. When other people ask you what Japan famous for, you just say terrible. Even I talk a love story, you can just talk a little small story. We want people to live here and also know maybe a small history, have memory here in Japan. Not only just only the food or not many people. 참 생각이 많아지는 말이었다. All we can find in the internet, even in YouTube, yeah. they just talk about just scenery and roof, you know, yeah, roof, yeah, and you know, the light, that kind of thing. Not even a piece of the history. Yeah. We couldn't find it at all. Yeah, so we want people to share with your friends, and you can tell them to come to Japan. No worries. No. 보면 볼수록 참 괜찮은 친구다. Thank you. 오늘 고마웠어요. 지우펀의 아침이 밝았다. 사람들로 북적이지 않는 고요하고 고즈넉한 이 마을의 새벽은 어떨까 궁금했다. 아무도 없던 텅 빈 마을에서 뛰어다니던 애니메이션 속의 치히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래도 지우펀이 지옥펀이라고?